당뇨가 생겼을 때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 미리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일상생활에서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증상들을 유심히 관찰하면 당뇨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상처 회복 시간입니다. 보통 상처가 나면 체내 여러 인자들이 분비되면서 상처가 난 곳을 지혈시키고 세포 반응을 일으키는 염증 단계를 거쳐 피부가 다시 만들어지는데요. 이후 손상된 혈관이 치유되는 증식 단계, 완전한 치유 단계인 재형성 단계를 통해 상처가 치유됩니다. 혈당이 높을 경우는요, 염증 단계에서 비정상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손상된 혈관이 치유되는 증식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 상처 치유가 지연됩니다. 나이 드니까 그 상처가 낫는 것도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당뇨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의외네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상처가 나면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증상은 없나요? 네, 있는데요. 바로 요즘처럼 추운 날 걸리기 쉬운 감기입니다. 감기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게 되면요, 염증에 영향을 미치는 이 사이토카인으로 인해서 이 몸속의 면역 세포들이 이 불필요하게 활성화되면서 감염으로부터 몸을 이게 보호하는 이 면역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요, 면역력과 신체 기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독감이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문제는 이 감기가 혈중의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이 혈당 수치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감기가 잘 낫지 않고 지속되는 감기 때문에 인슐린의 기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당뇨 위험군일 경우에는요, 감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혈당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겨울 되면 감기는 필수적으로 걸리는 거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간과하기가 쉬운데 감기가 당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렇죠. 단순한 감기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당뇨병으로 인해 혈당이 높아진 상태가 계속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요. 나아가서 심한 경우 암으로 발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군의 전체의 암 발생 위험은요, 대조군보다 1.2배 유의하게 높았는데요. 그중에서 최장암 발생 위험은 대조군보다 무려 1.98배나 높았습니다.